탄소 중립이라는 말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해.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 그런데 콘크리트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알고 있니? 그래서 요즘은 콘크리트를 만들 때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탄소 저감 콘크리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탄소 저감 콘크리트 기술의 정의를 알아볼까? 콘크리트 제조 시 산업 부산물로 시멘트를 대체해서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기술을 의미해 콘크리트를 만들 땐 필수적으로 시멘트가 사용되는데 시멘트 1톤당 0.9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7%가 시멘트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니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면 이 시멘트에서 발생하는 탄소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 시멘트 비율을 30%까지 줄인 저탄소 PC 그리고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무시멘트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을 연구하고 도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또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탄소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PC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져 현장으로 이동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콘크리트를 의미해. 그리고 이런 PC를 만들 때 적은 비율의 시멘트를 배합해서 만든 것이 저탄소 PC야. 저탄소 PC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탄소 PC는 일반 콘크리트 대비해서 약 50에서 70% 정도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뿐만 아니라 배합 재료만 다를 뿐 일반 PC 제조 프로세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생산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 시대에 꼭 필요한 탄소 저감 콘크리트 기술에 대해 알아봤어. 시멘트 비율을 낮추는 저탄소 PC뿐 아니라 아예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무시멘트 블록까지 연구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탄소 저감 콘크리트 기술 지켜보자고!